위정 적사 사상의 흐름 하는 거. 개화기의 성리학 중에서 주리론, 태계이왕으로 유명한 주리론을 배경으로 하는 게 위정 적사야. 1860년대 이학로부터 등장을 하는 그 위정 적사의 흐름. 1860년대 이학로로 대표되는 여덟 번째 통상반대. 유명한 척화주전소라는 상소가 있어. 척화, 화해를 배척하고 주전, 전쟁을 주장한다 하는 상소에서 척화주전소. 그러면서 70년대 그의 제자인 최익현에 의해서 개항반대 흐름이 강화도 지역으로 개항하려 하니까 개항반대 단소, 아까 나온 그 병자 상소라는 거. 이건 유명한 오불가소, 다섯 가지 이유로 개항을 반대합니다 하는 상소가 있어. 일명 병자 상소. 그랬다가 76년 일본과 개항을 하니까 80년대, 81년 태계이왕의 후손인 이만손에 의해서 열 번째 개화 시책 반대,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 시책 반대. 그래서 유명한 영남만인소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60년대는 통상 반대, 70년대 개항 반대, 80년대 개화 시책 반대. 이렇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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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이랬다가 1890년대 이게 충북 제천의 유인석으로 대표되는 역시 이학로 제자인데 그 11번째 뭐 항일 의병운동으로 가죠. 뭐를 계기로? 을미사변을 계기로. 그래서 일명 을사의병 이러죠. 그래서 주리론에서부터 출현한 의정척사는 뭐로 간다? 항일 의병으로 가요. 이에 반해서 1870년경에 등장한 개화야. 얘는 배경이 주기론이에요. 현실론, 주기론, 율곡이기로 대표되는 주기론 계열에서 온 건데 실학을 거쳐서 1870년대 박지원의 친손자 박규수로 대표되는 통상 외국과 무역을 해서 외래문물 받아들이는 개화시책을 당하는 것이다 해서 통상개화로 이른다. 그러니까 80년대는 이들이 행동으로 나선다. 급격한 개화를 위해서. 그래서 급진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 김옥균으로 유명한 실패로 끝나죠. 10년 뒤에 독립협회로 역시 급진개화파. 이들이 주장하는 정치체제는 80년대, 90년대 갑신정변 독립협회의 급진개화파가 주장하는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지. 헌법에 입각한 임금님제도, 그러니까 군주권 제한이라는 얘기. 그랬다가 1900년대 애국개몽운동으로 이래. 개화는 주기론에서 출발, 개화사상을 거쳐서 애국개몽운동으로. 애국개몽운동이란 실력 양성운동이라는 얘기야. 애국개몽이란 말은 오늘날 학자가 쓰는 말이고 사료에는 안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위정적사는 항일의 병으로, 개화는 애국개몽운동으로, 1900년대 이렇게 흘러가. 자, 이러면서 76년 개항을 한 정부는 81년경에 외래문물,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개화시책을 단행을 하는데 한 1년 반 정도밖에 못하지만 주도 온건개화파에 의해서 기구 1880년 청나라의 총리 김무함을 모방한 총리 김무함이라는 걸 세우고 그 밑에 12사 12개의 하급관청을 둬서 외래문물 받아들이기 이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시대의 흐름이 경제하고 군사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경제와 관련된 일본의 선진산업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일본의 비밀리 암행화사 자격으로 파견한 조사시찰단, 그리고 청나라의 근대무기 제조법을 배워라 하고 파견한 영선사, 그리고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5군형을 2군형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구를 설치하고, 원래는 교련병대라는 건데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오늘 근대사학에서 별기구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쓴 거야. 교련병대라는 건데
이제 1881년, 정확하게는 80년 12월인데, 편의당 81년, 그리고 82년 6월, 이모군란경까지.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밖에 활동을 못했어요. 자, 이것에 관한 문제 12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서적. 역관, 통역관으로 10여 차례 걸쳐서 중국에 왕래하였던 오경석이라는 중인이 들여온 책으로 서양 세계 정세와 문물 변화를 국내에 소개하였다. 청나라 관리가 쓴 건데, 이 책자가 뭐요? 몇 번? 영안지략 해국도지. 세계 역사 지리를 안내한 해국도지라는 책자. 세계 정치 제도를 설명한 영안지략. 내용은 별 필요 없는데, 여하튼 기억할 것이 오경석이 가져와서 소개한 책자가 청나라에 갔다가 영안지략 해국도지. 그리고 김홍집이 일본 갔다가 역시 다 청나라 사람이 쓴 건데, 일본에서 1880년 갖고 들어온 것이 첫째 뭐라고? 아까 조선책략. 그리고 또한 청나라 학자가 쓴 건데, 이연이라는 정치서도 있어. 이연이라는 책자도 갖고 와. 김홍집이가. 일본에서. 이건 김홍집이 갖고 들어온 거야. 쓴 사람은 필요 없어. 외국 사람이니까. 일본에서 들여온 책자고, 오경석이는 청나라 갔다. 청나라 역관이, 통역관이니까. 영안지략 해국도지. 요두 개는 기억을 해야 돼. 두 개는. 근대화에 영향을 준 것들이. 그래서 해당하는 건 4번 문항. 다음 문제 13. 조선책략의 주장을 반대한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 중에 일부이다. 조선책략의 주장을 반대했다는 게뭔 소리야? 미국과 손잡아라. 이거. 연미론. 이걸 반대했다는 얘기야. 영남, 경상도 유생들의 상소문의 일부다. 가나에 들어갈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는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어디라고 이게? 미국. 그리고 중간에 나는 본래 우리와 미워할 바가 없다. 한자로 혐의라고 그러는데, 혐오하고 정의로운, 그러니까 나쁘고 좋고가 없다 이거지. 무덤덤한 관계다. 알기는 아는데, 어디? 러시아. 이제 조선책략에서 표현된 표현이야.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미국. 우리와 혐의가 없습니다. 러시아. 그렇다고 우리한테 매여 있습니다. 일본. 우리가 모시던 나라입니다. 청나라. 조선책략에서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해당하는 내용 1번, 미국과 러시아. 다음 14번. 다음 중 1880년대의 사건이 아닌 것. 1.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집 사립교육기관이 등장한다. 1880년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응? 근대적 사립학교. 원산학사죠. 원산학사. 1883년. 돼요. 정현석이라는 사람이 그 덕원부, 즉 원산 일대 20여 명의 사민이 출자 돈을 내주니까 거기다가 인근의 양반님들한테 각출을 하고 자기도 돈을 내고, 그리고 1883년이니까 이 간도 문제로 이쪽 지역에 와 있던 인물이 있어. 어윤중이라고. 서북경략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돈을 내고 이래서 맞는 거예요. 정부가 세운 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사립교육 이런다고. 1884년 원산학사. 학문과 무예를 같이 가르쳤다 해서 문무겸비 이러는 거지. 원산학사의 모습이. 그랬다가 이 학교가 갑오개혁 때 원산소학교가 됐다가 지금 원산초등학교야. 2. 러시아는 조선으로부터 두만강 운항권을 획득하였다. 이건 조선 러시아 간의 경제조약인데 육로통상조약이라고 그래. 본래 명칭 육지로 무역할 수 있는 얘기야. 육로통상조약. 무역에 관한 조약이야. 1888년, 80년대. 3. 독일 영사 푸들러는 조선 정부의 영사 중립국. 이거 뭐라고 그래? 중립국가 방안이라고 하죠. 뭐? 1885년. 80년대. 4. 서양의 무력 침략에 우의정 척사운동이 척화 주전론을 들고 나왔다. 이건 1860년대, 66년. 병인양이 일어난 직후. 병인양 직후야. 60년대. 그래서 80년대에 해당하는 건 4번 문항.
다음 15번. 80년대 개화운동의 흐름이다. 가, 나 세력에 대한. 맞는 거. 80년대 쟁점은 서양 문화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였는데, 가는 서양 과학기술의 우수성과 보편성은 인정하지만 정신문화는 동양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지. 서양 기술만. 이게 소위 온건계화파의 논리야. 그렇죠? 동쪽의 길, 정신세계는 그대로 놔두고 서쪽의 기술문명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동도서기식계 여기라고 해. 체제는 유지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든가 양반중심 신분제, 체제는 유지하는 가운데 서양 물질문명만, 이걸 동도서기식계요 이렇게 불러. 온건계화파의 논리야. 반면에 나는 정신문화에 대해서까지도 서양문화의 보편성과 우월성을 인정한다. 서양문화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지. 서양문화도. 이건 뭐요? 급진계화파죠. 일본을 등여본 급진계화파. 그래서 얘는 서양 체제를 받아들이다. 뭐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게 되죠. 굳이 말을 만들자면 얘는 뭐 서도석이지. 서양의 정신세계, 서양 기술을 이래. 이걸 갖고 물어보면 천주교에 대한 질문이야. 동도석이는 천주교를 어떻게 한다고? 도, 정신세계니까, 종교는 정신세계에 해당되니까 뭐 거부하자야. 온건계화파, 동도석이로는. 그리고 급진계화파는 뭐 천주교를 수용하자고. 그게 차이점. 예. 자, 가는 온건계화파, 나는 급진계화파 이러는 거야. 그에 대한 적절한 얘기. 기억, 민시정권과 연결된 집권층은 이념적 기반을 대체적으로 가해두고 있다. 되겠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별기군을 담당하고 있던, 총괄하였던 민영이기에요. 민영이. 온건계화파에 해당하는 인물. 돼요, 이건. 니은, 나는 급진계화파. 민중의 지지를 얻어 전병을 일으키고, 민중의 지지를 얻어, 민중은 몰랐어. 정변을 일으키고, 이건 맞고, 근대화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민중의 지지라는 표현이 틀렸어요. 디귿, 가는 온건계화파 외세에 의존하였지만 나는 자주적 태도를 보였다. 이건 가는 청나라를 등에 업고 나는 어디를 등에 업어? 일본을 등에 업고 둘 다 외세에 의존적 태도예요. 그래서 틀렸고 니을, 가는 청의 서양 물질 문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양문동. 나는 일본의 체제개혁이라는 메이지신을 각각 개화의 모델로 삼았다. 그렇죠. 그래서 동도석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입헌군제를 꿈꾸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갈라지게 돼요. 맞는 건 기억과 리얼. 기억과 리얼. 다음, 문제 16. 가나다 사절단. 가는 뭐 영선사 어디에 간 청나라 68명이 갔는데 2년 코스로 3개월 만에 이 일부가 돌아오고 한 반 정도가 그리고 또 나머지 반도 1년 만에 돌아와 돈이 없어서 나는 박정향을 단장으로 이건 일본에 간 조사시찰단이죠 다는 미국 다녀온 보빙사 11명이 단장은 영의정의 아들 홍영식 실권자는 민영익이고 자 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있다 하는 얘기야 1. 가 영선사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조기 귀국하였다 그렇죠 2년 코스로 갔는데 1년 만에 돌아와요 2. 나 통리 기무화문이 설치된 이후에 시행되었다 통리 기무화문은 1880년 12월에 설치됐어요 조사시사단은 81년 4월에 갔고 네 달 뒤에 갔어요. 그래서 8월에 돌아와. 그래서 9월에 영선사가 가고 한다고. 그러니까 영선사 조사시사단 이건 81년, 보빙사는 83년. 다 보빙사에 대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이 계기가 되었다. 조미수호 조미조약은 82년이야. 보빙사는 83년에 가고. 이 조미조약으로 미국의 푸트라는 공사가 온다. 공사가 와서 신임장을 제정하는데 제가 공사를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부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용,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아스체이트라는 사람인데 당신 고정임금을 초청하셨습니다. 나는 못 가. 이래갖고 초빙에 거절하라는 사절단에서 보호빙사. 이런 거야. 그래서 조미주약 이후 상황이야. 자, 가나 의정척사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일어났다. 그렇지, 60년대부터.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17번.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모군란. 1882년 6월 이모년의 군인들의 반란은 이모군란. 원인, 정부의 급격한 개화시책에 대한 불만을 보였다. 그래서 뭐 반정부적 태도를 보이지. 반대한다, 정부의 시책. 원인을 해석하면, 그리고 90군데의 불만, 70군데는 우대하고 90군데는 차별했다. 이건 개화정책에 반대한다. 뭐라고 그래? 반개화정책. 반대한다, 개화. 그리고 도시빈민층, 백성들을 못 먹고 못 살게 하였다. 역시 반정부죠. 그래서 이목을라는 반정부 반개화의 시각을 보여. 반정부 반개화, 정부에 대한 비판, 개화 시책에 대한 비판, 이런 흐름을 보여.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이모군란이야. 자, 그 이모군란의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죠? 우얀스카이로 대표되는, 그리고 청나라가 우리를 돕겠다면서 재정을 포함한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마젠창이라는 인물이 들어온다. 한자로 마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청나라에서 활약한 독일인이 외교 고문으로 들어온다. 청나라의 추천으로. 그러면 청이 우리 이모군란을 해줬으니까 반대급부를 내놔라. 그래서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체결하게 된다. 두 개의 주요 항목을 닫고 있다. 12번. 첫째, 청의 종주권 명문화. 명문화란 다른 말로 문서화, 과시. 같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청의 내륙통상권 획득. 첫째가 청의 종주권 명문화. 두 번째, 청의 내륙통상권 획득. 1번은 죄송합니다. 이 제때 이 못 가서, 그리고 일본 공사관 불타고 일본 장교 죽고 호리부돌레드라는 교관 죽고 그거에 대한 사제사절단이 파견돼 단장은 박영효, 유명한 수신사. 이러죠. 이 수신사 파견. 이때 뭐 태극기 만들었다 이러잖아. 그리고 재물포주약, 일본 군대의 주둔 허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물포주약. 그리고 13, 거리지 확대, 다른 말로 내지통상권을 10리에서 50리, 100리로 늘렸다. 이건 조일, 수호, 조교, 속약이에요. 속편이 되는 약속.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조일, 수호, 조교, 속약. 그리고 조일무역규칙이 완성되는 83년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 총 46개 항목인데 46개 항목은 다 필요 없고 일부만 알면 되지. 조일통상장정 첫째, 무관세 폐지. 주요 내용이 그 조일무역규칙에서 나온 무관세 폐지, 괄호 열고 협정관세. 조선정부에서 관세를 안 주겠다 하는 걸 폐지하고 미국처럼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주마 해서 협정관세. 그러니까 관세조정권이 회복된 거지. 하나 양보였으니까 하나 내놔라 하는 논리하에 뭐 최국대우조항 초과, 최국대우조항 추가,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의 대접을 하는 최국대우조항 추가. 그리고 뭐 방공령 실시에 관한 조항. 방공령을 하려면 사전에 연락하고 하기. 이거. 그래서 후일 이 조항은 방공령이라는 사건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자, 이게 1번과 맺은 죄야. 한편 이모군란의 결과에 조선과 관련된 청나라 외국군이 주둔하게 된다. 청일군 주둔. 용산에서. 그리고 고종임금이 흥선대원군인 아버지한테 도와달라 하더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40여일 동안 권력을 잡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청을 등에 업은 친청, 민씨, 옛것을 고집하는 수구세력이 권력을 잡아.
민영에게 친아버지 민태우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람은 필요 없고, 민씨 친청수구 세력, 청나라를 등에 업은. 어제까지는 그냥 뭐 민씨 수구 세력이었는데, 이때는 민씨 친청이야. 그러면서 이목을 난 처리 문제를 놓고 개화파가 완전히 갈라지죠. 청나라를 등에 업게 되는 온건개화파, 일본을 등에 업는 급진개화파, 김윤식으로 대표되는 온건개화파, 영선사 단장으로 갔었던, 그리고 홍영식, 김옥균을 유명한 급진개화파,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죠. 이러면서 이목을란 사태를 맞이하니까 고종임금이 우리도 근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시지. 이게 고종교서라는 거야. 15번째. 그런데 개혁을 하긴 하는데 아직 정신을 덜 차렸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자고 동도 서기식 개혁을 들고 있는 거야. 체제 개편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지. 물질문화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이목을란과 관련된 사항이야. 그에 대한 문제. 17번. 다음 가상일지와 관련된 사건의 결과, 임금께서 급히 대원군을 불러들여 군국사문을 처리케야 했다. 그래서 대원군은 권례 거처하면서 통리 김화문, 무형 장화의 이형제도를 폐지하고 오군형을 다시 되살려. 이목을란 하는 거지. 가,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게 된다. 그렇죠. 일컬어 뭐라고 한다고? 재물포조야. 왜? 조선정부 요청에 따라서 청나라가 서울에 들어와 있으니까 일본도 합법적으로 들어가야 청나라가 충돌이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조선 영의정을 불러들여서 인천항에 있는 재물포항에 있는 배 위에서 수약을 맺어. 나 청이 추천한 고문이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마전창 같은 사람 대공. 다 청일 양군의 철수와 동등한 파병권 인정을, 이건 갑신정변의 결과로 체결되는 1885년 텐진조약이라는 거예요. 다 신식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별기군이 설치했다. 이건 1년 전 얘기야. 81년. 관련이 없어요. 설기군, 별기군 설치가 아니라 폐지지. 그래서 맞는 건 가나, 즉 1번. 다음 18번. 다음 자리에 해당하는 사건, 고종이 난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 급히 대원군을 불렀으나, 그래서 대원군이 남병에 따라 들어왔다. 73년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난 뒤 대원군의 재등장이야. 다시 등장하는 게 세 번 있는데, 그 첫째가 이목을란 때야. 1882년 이목을란으로 재등장을 해. 43일, 한 40여일간 권력을 잡아.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1차 갑오개혁, 10년 뒤에 1894년 소위 섭정으로, 백성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요즘 말로 고문. 근데 하는 일은 없었어. 그리고 세 번째 1년 뒤에 을미사변 때 한 4시간 동안 나타. 1895년. 이렇게 뭐 이 뒤는 돌아가시고, 대원군이 73년 권력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요 세 가지 일로 등장을 해. 세 가지 일로. 흥선대원군이 재등장을 하였다.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 그와 관련하여서 왕이 중전의 시신을 사방해서 민비의 시신이 안 나타나니까 민비가 도망갔거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민비가 죽었다고 반포하고 국장까지 치르고 막 이래. 그래서 55일간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목을란 하는 얘기야.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결과, 을미개혁이 틀렸고, 급진개화파가 틀렸고, 급진개화파가 몰락한 건 갑신정변이지. 3. 청이 멜렌돌프를 외교공무원으로 파견하게 된다. 그렇죠. 4. 철도부설권을 비롯한 이권침탈이, 이건 90년대 얘기고, 해당하는 건 3번이래. 자, 고. 고문 파견.
고분 파견의 역사가 세 번 있다 그랬어. 첫째, 1882년 이목을 나눌 기기로. 누가? 청나라에 의해서. 첫째, 내정고문이라고 그러는데, 청나라가 파견한 거니까 청나라 사람 마젠창. 그리고 외교고문. 외교고문은 다 서양 사람이야. 친청파, 청나라에서 활약한 독일인인데, 한자로 목인덕 하는 멜렌드루프. 독일인. 그리고 두 번째. 1896년 러시아와 관련된 아라서 공사관으로는 아관 파처이라는 사건을 기기로. 러시아하고 관련해서 재정고문의 돈 문제를 관리하는 러시아 사람 알렉셰프. 그리고 11명의 군사교관. 군사범을 가르쳐주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고문 파견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러일전쟁을 계기로 제1차 한일협약. 러일전쟁이 2월달에 일어나는데 8월에, 1904년 8월에 일본에 의한, 일본에 의한 재정고문, 유명한 메가타 다네타로라는 인물이 들어와. 메가타 이 인물은 들어와서 1년 뒤에 뭐를 단행해? 1905년 7월에 화폐개혁, 즉 화폐정리를 단행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국 경제를 절단을 내요. 그리고 외교고문. 일본에서 활약하는 변호사, 미국인 변호사야. 그러니까 친일파지. 예? 스티븐스. 조선 외교부 고문으로 한다고. 그래서 1908년에 얘를 죽이겠다고 시도하는 게 교포인 전명훈. 그리고 장인환이라는 인물이지. 1908년에 한다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고문 파견의 역사가 있었어. 이렇게. 고문 파견이면 그렇다고. 3. 청이 멜렌드루프를 외교고문으로. 그렇죠. 이 멜렌드루프가 조선에 들어와서 이 흥선, 고종임금이 잘해줘요. 대응을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아까 조미주약 체결에 앞장을 서요. 청나라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친청파 인물이야. 결국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이 멜렌드루프를 청나라로 압송해가요. 데려가버려. 그리고 청나라에서 활약했던 미국인이 있어. 댄이라고. 그 사람을 이 고문으로 파견하게 돼요. 그런 일이 있었어. 예. 3번. 청이 멜렌드루프를 외교고문으로 파견하였다. 되죠. 4. 철도부 사건은 해당사항 없고. 맞는 건 3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 다음 조약. 조선 상민이 어느 개항한 중국 항구에서 소유한 일체의 재산관계 범죄. 중국과 관련된. 그리고 4조. 조선 상민은 베이징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서 교역할 수 있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즉 내륙 통상에 관한. 자, 이 조약 체결을 계기로. 체결이 계기가 된 사건. 뭐야? 이모굴란 얘기죠. 저 4조는 유명한 청의 내륙 통상권 획득에 관한 얘기야. 2조는 뭐야? 우리 2조는 이제 뭔 얘기야? 알만해서 내가 읽다 말았는데 끝에 대충 끝에 두 줄 봐봐. 뭔가 응? 치해법권 얘기야. 치해법권 어느 나라 조약인데 항상 나오는 치해법권 얘기야. 4조는 내륙통상권 획득에 관한 얘기고. 그 조총상민수령 무역장정 하는 거야. 조약이 다음 조약이란 조총상민수령 무역장정 얘기. 이무굴란을 계기로 해당하는 것 3번이지. 그래서 개화기가 한 20개 사건 정도 돼. 뭐 사건이라고 하긴 그런데, 첫째 흥선대원군, 두 번째 개항, 세 번째 위정축사와 개화의 흐름, 네 번째 이무굴란. 이렇다고 지금 그렇게 네 개 했어. 다섯 번째 갑신,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중요해. 이게 거기가 포인트야. 자, 2년 뒤에 일어난 1884년 갑신년의 정치적인 변란에서 갑신 정변이지.
음력 10월, 양력 12월. 배경, 청의 지나친 내정 간섭 강화와 급진 개합파 김옥균으로 대표되는 차관 도입 실패. 그래서 상황을 엎으려고 시도한 거죠. 임금님을 모시고 그래서 외국 정치 세력, 민치 세력을 축출하겠다. 정치 개혁운동 그냥. 과정,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한다. 일명 신정부 강령이라 부르는데. 실패했다. 왜? 지나치게 일본을 등에 업고자 했다. 외세 의존적 태도. 그리고 백성이 모르는 가운데 지들끼리 개혁을 하려다. 오히려 부탁해요. 실패 요인이죠. 자, 그 갑신정변의 결과, 아까 이목을 하는 뭐 인천조약이지, 재물포조약. 이번엔 전 서울 들어와서 맺는 거지. 한성조약. 주요 내용은 뭐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 이목을 나누어 일본 공사관이 불탔어. 갑신정변은 또 불타요. 죽으라고 만들어놨는데. 에이 다시죠. 그런 거야. 그래서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 일본 공사관을 다시 줘야 되겠으니까. 조선 정부 2만 원 내놔. 뭐 얘기야. 그리고 85년 우리나라 따지면 인천항에 해당하는 베이징 들어가는 길목, 중국의 천진, 텐진 조약에 청일군 공동철수. 청나라 일본 군대 중 한반도에 있는 병력을 다 빼자. 얘기지. 한반도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문서로 사전에 연락하고 들어가기. 이게 텐진 조약에. 자, 이게 갑신정변이에요. 갑신년의 정치적인 변란은 근대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라 할 수 있어요. 20번 밑줄 친 거사에 대하여. 거사가 바로 오늘 밤에 있으므로 우리 독립당 동지들은 각각 밀령을 받고 박군이 다케조에 일본 공사에게 찾아가 맹세를 어기지 말고 저조자고. 우리 독립당 동지들은 일본 공사를 찾아가 뭐야? 갑신정변. 그 갑신정변에 관하여 1. 14개조 정강 내용을 분석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치? 신정부 강령 14개조 혹은 혁신정강 14개조 이렇게 불러. 발표했을 때는 그냥 항목 발표를 했지 뭐라고 이름이 없었어. 그런데 14개만 발표한 건 아니야. 50개에서 60개 항목 정도 발표했대요. 김옥균이가 나중에 일본을 도망간다고 도망가서 갑신년의 일을 일기체형 책으로 썼어. 그걸 갑신일록이라고 그래. 그 책을 갑신일록에 보면 50개에서 60개 정도 항목을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14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14개를 발표한 게 아니고. 예. 2. 교정청. 3. 명상호 시해. 4. 영선사. 다 해당도 없는 소리고 해당하는 것 1번이지. 다음 21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혁안이 주장된 사건 이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혁안이 주장된 사건이란 청에 대한 4대 관계 폐지, 입헌군제 실시, 지적법 개혁, 인민평등권. 뭐요? 갑신정변이죠. 지적법 하는 건 갑신정변 이외에는 안 나와요. 일본이 한 토지개혁 아니야. 토지개혁안. 그걸 흉내낸 거야. 지적법 개혁이라는 게. 급진개혁파는 일본을 등에 업으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혁안. 이 주장된 사건,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 정세에 대해서 틀린 것. 1. 친청. 청나라를 등에 업는 친청 보수세력이 집권하였다. 그렇지. 민씨 친청 세력. 2. 청과 일본 사이의 텐진조약이라는 게 체결되었고 3. 개화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서 개화세력이 강화되었다. 개화세력이 몰락해요. 죽거나 도망갔어. 아니면 지하로 잠적을 했거나. 개화의 몰락이 너무 일찍 나왔어. 4. 영국이 러시아나 말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렇지. 85년에. 틀린 건 3번 문항. 개화 세력의 몰락을 가져와. 그래서 보수파의 장기 집권을 낳아요. 예? 민씨로 대표되는. 그래서 틀린 건 3번. 다음 22.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은 사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행동이 잔혹하여 오히려는 임금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중간 관료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아랫수면 민심을 잃었다. 박은식이가 한국통신사에서 맹비난하네. 다 인정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두 번째, 김옥균 상수분 당사자. 당시 외국의 힘을 빌렸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당시 안팎의 사정으로 보아 부득이한 일이다. 김옥균이 하는 얘기. 예. 일본에서 건백서라고 해서 갑신정변에 관한 상소로 보낸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나오는 얘기.
일본으로 도망가고 난 뒤에, 자, 즉, 갑신정변 얘기인데, 여하튼, 1. 일본 차관 도입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2. 경복궁을 점령하고 홍선대군을 섭정으로 추대하였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홍선대군을 섭정으로 추대했다. 이건 뭐라고? 1차 가복 얘기야. 일본이 경복궁을 난입하는 게 두 번 있었다. 그랬지? 첫째, 가복역 때. 1차 가복역 때. 두 번째, 을미사변 때. 그리고 두 번 있었어. 94, 95. 연달아 있었어. 이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 배상금을 주변했다. 재물포 조약은 이목을란을 기울이는 거야. 4. 주도 세력이 희생되면서 개화정책 추진이 위축되게 된다. 그렇죠. 홍영식이 죽고. 이랬어. 죽거나 도망을 갔지. 대부분들이. 죽거나 도망. 그래서 개화가 급격하게 몰라 그래. 그래서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23. 갑신정변 실패 이후의 상황이다. 틀린 추론. 1. 개화운동의 맥이 한동안 단절된다. 10년간. 94년 갑오개혁까지 한 10년간 단절이 돼. 2. 일본을 배경으로 한 보수세력이 장기집권이 나타난다. 일본을 배경으로가 아니라 청을 배경으로. 보수세력, 민씨친청 보수파의 장기집권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온 서울아리라는 유명한 노래가 뭐 이씨 사촌 되지 말고 민씨 팔촌 되려무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 이씨 전주 이씨 사촌 되는 것보다 민씨 반 팔촌 되는 게 뭐 권력 잡는데 승진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씨가 득세하는 세상이야. 3. 보수세력과 결탁된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강화된다. 4. 조롬이력 84년 조롬이라고 인하여 85년 거문도 사건이 발발하자 중립국가 방안이 등장한다. 그 중립국가 방안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다고? 유길준 그리고 부들러. 그렇죠. 중립화 방안. 자, 이것도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하는 중립화 방안. 요 중립화 방안도 세 개가 있어. 첫째, 갑신정변 직후. 즉, 1885년. 부들러에 의해서 독일인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하는 게 있어. 그리고 6.1주의 서유견문에서. 한반도를 독립국으로 이런다고. 서유럽 여행기하는 서유견문이라는 책자에서. 이렇게 중립화 방안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일전쟁 직전. 1904년 1월에. 러일전쟁이 2월에 일어나니까. 1월에. 이건 고종임금이 발표한. 왜? 청일전쟁이 한반도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러일전쟁이 또 국내에서 벌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가노라라 해서 이걸 국외중립선언이라고 그래. 우리는 중립국이다. 그랬어. 이건 대한제국 정부가. 그런데 일본이나 러시아가 무시하지. 그리고 세 번째 중립화. 이건 한참 뚝 떨어져서 해방 이후야. 이건 해방되고 난 뒤에. 즉 4.19 혁명 직후. 1960년 4.19 혁명 직후. 이건 혁신계열 인물에 대해서. 사람 이름은 필요 없고. 중립화가 주장해. 우리를 중립국으로 해서 중립화. 김철이라는 인물인데. 그래서 나온 구호가 유명한 가자복으로 오라남으로 모이자 판문점에서. 이거요. 살고 직후에. 이렇게 중립화 방안이 세 번 등장해. 갑신정변 직후에. 그리고 러일전쟁 시기에. 그리고 4.19 직후. 이렇게. 예, 중립화.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저 중립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갑신정변. 이거요. 자, 여하튼 2번 문항이 틀렸어. 청을 배경으로 이랬어야지. 다음 24.
다음 자료를 읽고 올바르게 추론한 이번에 일본이 군대를 동원 우리 국경에 들어와 단속을 무시하고 도성문 안에 들어오면서 말조림표 다음에 보면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청의 도움을 청한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무리를 수령이나 감사가 제지하지 못하고 큰 세력을 만들고는 뭐야? 우리가 척의 도움을 청한 보잘것없는 무리가 수령이나 감사는 도지사 제지를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못 막았다는 얘기야. 보잘것없는 세력을 큰 세력을 만들어버렸다. 끝내 뭐 초토사 난을 진압하는 초토사라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뭘 것 같아 저게? 동학이죠. 동학을 표현하는 장면. 동학을. 자, 그에 합당하는 얘기야. 1. 일본은 텐진조약을 구실로 군대를 보냈을 것이다. 그렇지. 뭔 얘기냐?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조선정부에서는 청나라한테 구원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산만으로 청나라가 들어와요. 진압하러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일본한테는 요청을 안 했으니까 일본은 들어올 명분이 없잖아. 갑신정변의 결과로 1885년 4월달에 체결된 뭐를 핑계대는 거야? 텐진조약을 핑계를 대는 거지. 텐진조약에 위배됐다. 왜? 문서로 사전에 연락하기로 했는데 너 청나라 연락 왜 했냐? 왜 안 했냐? 이거야. 그래서 인천항으로 들어와요. 6700명이.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동학농민은 진압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왜?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일원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전라도 쪽으로 가야지. 전라도로 가기 상황이 안 되면 충청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청나라는 제대로 온 거지. 그런데 일본은 인천항으로 들어와 버린다고. 이거 무슨 의도냐? 내정 간섭을 하시겠다는 얘기야. 이건 의도가 내정 간섭을 하겠다는 얘기지. 동학을 진압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하튼 일본 문항, 일본은 텐진조약 구실로 군대를 보냈다. 그렇죠. 이 일본이 도성에 난입한 것은 명성하고 시혜를 위해서다. 이건 1895년 을미사변의 얘기죠. 3. 분노한 백성들은 일본 경비병이 추진한 공사관을. 이건 뭐요? 이모군란의 얘기고. 99인과 도시빈민층 이모군란의 얘기고. 4. 청해 출병을 요구한 것은 99인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함이다. 이건 이모군란이고. 그래서 이모군란으로 이 청나라가 주도했고 갑신정변 때 또 나타났고 된다고. 해당하는 것 1번. 다음 25. 다음 새 개혁이 실패한 공통점. 새 개혁이란 첫째, 국민왕이 전민변종도감을 설치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리고 조선조 16세기 조광조가 현량관을 실시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중종 때. 그리고 세 번째, 급진개혁한 갑신정변을 통하여 근대개혁을 이루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이러한 개혁 실패의 공통조항이 있다. 개혁이 실패했다. 그럼 개혁 세력이 약한 거지. 그렇지? 그거 단순하게 생각해봐. 개혁이 실패했다. 바꾸자냐? 그거 하려고 그러면 힘이 약한 거야. 힘세봐. 성공하지. 그럼 개혁 세력이 약했다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보수력이 강했다. 그렇지? 국민왕 개혁 정치가 실패했다. 개혁 세력 미약. 신진사 대부. 그럼 보수력이 강했다. 권문세족. 이 얘기 아니야? 어느 사이든 똑같아. 개혁이 실패했다. 볼 것 없이 개혁 세력 약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보수파는 강했고 이게 항상 답이야. 개혁은 혁명이 아니고 개혁은 그래요. 항상. 그리고 개혁은 항상 전제 조건이 뭐냐? 체제 유지야. 항상. 그러니까 개혁이지. 체제를 폐지하겠다. 그건 혁명이에요. 1. 외세의 간섭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왕권 임비약 개혁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3.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민중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4. 개혁 추진 세력의 힘이 기존 세력의 힘보다 미약했기 때문이다. 해당하는 건 4번. 개혁 세력 미약. 그렇지. 개혁파라는 다른 말로 뭐 민씨 친청 수구 세력을 대표하는 보수 세력이 강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개혁이 실패했다는 얘기죠. 예. 항상 개혁은 개혁 세력 미약. 다른 말로 기득권층 이미 권력을 가진 자들 기득권층이 강한 반발이야. 항상 그래. 예. 노무현 개혁이 실패했다.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 이런 거지. 오늘날도 그래. 어느 사회든지 다 그래.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 쉬었다가 동학농민운동 그래서 탁.